자, 이번 시간에는 새해 맞이 휴먼 디자인에서는 이 새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해피 뉴 이어가 진짜로 뉴 이어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걸 뭐 만달라 또는 만달라 휠이라고 하죠. 가운데는 바디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 안쪽에는 점성술에서 다루는 황도 12궁의 별자리도 있고요. 그 바깥쪽에는 숫자, 게이트의 이름들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주역에서 나오는 괴가 있습니다. 아마 조비언 아카이브에서 이 만달라 차트는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이런 게 없어도 차트 리딩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좀더 재밌긴 합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만달라 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녹화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에는 새해가 떴다고 얘기를 해요. 해돋이 보러 가고 그러시잖아요. 자, 이 차트에서, 이 만달라 차트에서 천궁도 공부하시는 분이면 이제 익숙할 텐데, 자, 여기에 있는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이 찍혀 있는 거, 이게 태양이에요. 써니라고 하죠. 이 위치가, 이 써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 그게 1년입니다. 저는 9월 7일생이니까 이 처녀자리가 있는 64번 게이트, 여기에 이 써니 위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휴먼 디자인에서 1월 1일은 언제인가? 새해는 언제인가? 바로 이 41번 게이트, 이 41번 게이트에 태양이 들어서게 되면 이 써니 이렇게 흘러서 돌아서 4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새해입니다. 이게 진짜 뉴 이어예요. 그게 달력상으로는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이 새해가 됩니다. 뭐몇 시인지 제가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이 41번 게이트가 루트 센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게이트예요. 그리고 41, 30 채널은 인식이라고 했죠. 새로운 도전, 찾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을 쉐어링하는 거, 나누는 거. 그래서 이 태양이 41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괜히 새해 맞이, 뭐 계획 혹은 뭐 목표, 도전 괜히 새해 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은 막 이런 것들을 도전을 막 합니다. 그 도전들, 계획들 다 지킬 수 없죠. 못 지킵니다. 저도 많이 세워봐서 알아요. 못 지킵니다. 지키건 못 지키건 간에 무언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들이 따르고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걸 알리죠. 나누죠. 소문을 냅니다. 이 레이브 뉴 이어에 41번 게이트가 선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1월이 됐을 때, 되건 안 되건 온갖 목표들을 세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 경우에는 또 30번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40일, 30일 채널이 딱 생겨나죠. 그렇다 보니까 네, 더 심해집니다. 혼자서 막 온갖 포부를 밝히고 올해에는 꼭뭘 해야지 뭐 이런 되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컨디셔닝을 받았으니까 아, 이쯤 되면 내가 또 그런 소리를 하겠구나. 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걸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컨디셔닝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가 1월 1일 지금 17시 36분이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뽑은 만달라 휠입니다. 써니 38번에 있죠. 41번으로 가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65일이 64개의 게이트로 나뉘니까 이렇게 되면 5.7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라인은 6개죠. 6라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라인 하나당 하루라고 생각하면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하나당 평균 6일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22일까지 지금 3주 남았잖아요. 21일 정도 남았죠. 38번이니까 54번, 61번, 60번 하고 나서 41번 게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뉴 이어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1월 22일에 그해 컨디셔닝, 전체 컨디셔닝, 레이브 뉴 이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올한 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컨디셔닝이 될 거예요. 올 한 해 뭐 힘든 일도 당연히 생기겠죠. 수많은 마인드의 간섭 뭐 이런 휴먼 디자인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다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닥칠 때 뭐 데피니션에 따라서 내가 못했다, 제가 못했다, 누구 잘못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새해 레이브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컨디셔닝을 보고 아 올해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다, 마인드의 간섭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좀 더 편해집니다. 사는 게 좀 더 편해져요. 근거 없는 비방이나 기복에 대한 원망이나 붙잡을 것 없는 책망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1월 22일이 되면 그해 차트를 한번 뽑아보고 빨간색 말고 검은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올 한 해 어떤 영향이 들어갈지 그 트랜짓을 본인의 차트에 한번 더 씌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올 한 해를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